소금을 찍어, 원래 구이는 소금을 찍어야 맛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워 먹는 음식을 막 쌈장에 찍어 먹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쌈장을 찍어 먹게 된 계기가, 된장이나 이런 걸 찍어 먹게 된 계기가, 안 좋은 고기를 먹었을 때 그 약간 냄새를 없애주려고 먹었던 게 쌈장과 장들이에요. 고기랑 찍어 먹을 때 장을 먹었던 이유가, 사실상 구워 먹었을 때 꼭 고급 음식을 먹을 때는 소금 찍어 먹는 게 맞아. 빼네요, 장들. 갈비는 맛있긴 맛있는데요, 참치도 해도 먹으면 갈비가 같이 나오거든요. 참치갈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야, 비주얼은 딱 윙봉 정도 사이즈. 덜기. 근데 그건 있어요. 참치는 확실히 기름기가 확 나오는데, 이건 좀 담백한 맛이 있는데,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입맛이, 시골 입맛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어구이가 더 맛있다. 사시미 사시미 그릇이요. 사시미라면 이건가요, 언니? 네. 사시미. 반드시면 치우고, 이거 다음과 전복 빠라구이에요. 전복 빠라구이. 와. 어? 전복 버터구이인데, 버섯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전복이 있다. 약간 의미심장한 비주얼인데요. 보고 붕어부터 좀 이상했어. 좀 뭔가. 아까 그 보고는 네. 여자친구 있으면. 아, 여자친구 있으면 좋은 게 그 보고 붕어랄까? 어, 되게 편해요. 아무래도 단백질일 테니까요. 네. 자, 아직 아주머니가 드립이 세시네요. 자, 알맹이 두 개와 가운데 전복이다. 그리고 전복이 약간 스테미너의 상징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의미심장한 그 의미가 맞아.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그거 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앞만 봐도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주방장님의 센스야. 내가 보기엔 주방장님이 지금 내가 보기엔 방풀을 하고 있어. 방풀을 하고 있는 게 맞아. 털까지, 잠깐만요. 털들이. 파슬, 이게 파슬이라고 하나요? 아, 이게 털로. 아이, 불편하네. 여기까지 불편해. 여기까지는. 이걸 털로 가신 분들. 자, 버섯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섯 원래 안에 있는 그. 집도 맛있는 건데, 아예 뒤집어졌네, 비주얼 때문에. 어머니가 또? 네. 팬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네? 누구요? 누구요? 팬이라고 하는 사람. 팬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죄송한데, 팬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내쫓아주시면. 예, 네, 잠깐만요. 오늘 뭐라고 해주시면은. 예, 예. 아유, 이런 거. 아, 이런 거는 좋지. 촬영 중에 오는 거 잠깐 좋지 않고, 와서 인사만 하고 좀 이따 얘기하자고. 어서와. 고딩이야? 네, 중앙이에요. 중앙상황이 되셨다. 아, 여기 앉아. 응급이입니다, 응급제가. 응급이에요. 아, 응급이. 그리고 오버워치 존나 못하네. 아, 앉아있어. 집이 어디 주변이야? 집이 주변이야? 네. 아, 어디 살아? 저기, 그, 휘문고등학교 그쵸. 휘문고, 너 휘문고다냐? 휘문제? 네. 그, 뭐, 너 일단 집이 초담이야? 대치동. 그치. 와, 일단 금수저네. 일단 금수저네요. 핵금수저네요. 어, 뭐, 형이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니고, 그치, 아버지 차가 뭐야? 인피니티. 어, 잘 사시네. 와우. 어, 네. 아, 제가 이런 걸 뭐 호구 좀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아버지 뭐 하시노?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어, 이건 내 사야. 장난인 거 알지? 어, 밥 안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 근데 형 보러 온 거야? 네. 아, 그래도 너 코카, 야, 코카 한 잔 더 시켜.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왔으니까 전복이라도 한 점 주자. 아, 그럼 뭐. 아니, 될 것 같아. 많이 먹었어요. 어, 아, 근데 좀, 금수저네요. 형은 팬가 말했냐? 네. 어, 어머니 네. 죄송한데, 그, 콜라는 별로라 하니까 칠성사에 하나 드릴게요. 칠성으로? 예, 꼭 칠성으로. 아, 네. 이거 줘, 이거 하나는 줘. 아니,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 이거 다 만들게요. 자, 여러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먹자, 이거. 자, 이거? 아, 방송, 싸우고 끄고. 아, 버섯은 어거지로 먹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된장찌개에 버섯 넣어도 어거지로 먹었는데, 엄마는 내가 된장찌개에 넣으면 뭐라고 했던 게 몇 개 있어. 버섯. 끄고 버섯만 만나가지고, 버섯은. 버섯은 어느 음식에 들어가든지, 버섯이 들어가면 버섯이 주가 돼. 이 맛적으로. 이게 참, 네. 사이다, 사이다.
딴데. 네. 버섯 같은 경우는 참다 이제 건방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쥐가 들어가면 쥐가 주연이 돼가지고 맛있긴 맛있는데요. 같이 됐을 경우는 이번에 버섯만 넣어요. 자, 전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복. 어우, 잘 썰어놨어요. 자, 가져 부치 식어서. 전복은 식감과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놈의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놈의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고. 아, 이. 그럼 다음 음식이 다 떨어졌나요? 너 보글보글 먹어볼래?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맛은 있어. 먹어볼래? 아니. 아, 별로. 근데 전화했더니 이거 좀 꺼릴 라인데? 아, 저 못 먹겠어. 그럴 라인데? 남식아, 그 다음 음식 좀 빨리 부탁한다고 했어. 네. 스겜스겜하게. 오늘 바쁘니까. 아, 네, 전복까지 나왔고. 다음 음식. 이 상이 40만원짜리인데, 뭐 하나 더 나오겠지. 다음 음식. 뭐. 예. 네. 빨리 주세요. 네. 아, 근데 지금까지는 횟집에 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겠지만은, 좀 잘 나오는 횟집 말하는 거예요. 잘 나오는 횟집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됐으면, 불쾌해져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아까우니까 약간 어거지로 먹게 되는데, 아직도 충분합니다. 좀 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요. 매운탕이 나왔을 때, 아마 그거 가능할 거예요. 매운탕 복지리. 지리탕이 맑은 탕이고요. 어제 전화한 거. 아니, 전화만 고르면 되죠. 그래? 네. 전화 한번 고소합니다. 전화 한번 고소합니다. 아, 모르는 거라도 저기 장난처럼 아시면 고소 가능해요, 여러분들.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나저나. 아, 이것도 좀 치워달라고 해요, 다음번에. 이거 더 올려두시면. 그래. 마, 이건 최악이었어요, 이거. 마에다가 새삼, 내가 촌놈의 맛인지 모르겠는데, 저건 제 입맛이죠, 아니어가지고. 그 껍데기 묵이나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껍데기로 한 묵. 과연 다음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자, 살은 이거. 아우. 그냥 20,000원짜리 치킨 먹겠다, 리얼.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음식 먹는 거를 되게 즐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음식 먹는 걸 즐겨 하지 않고 이쪽에나 관심도 없고, 이건 나 그냥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비싼 거 뭐 들어 먹냐, 그냥 밥에다 김치 먹으면 어차피 똥으로 나오는 거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람이 관심사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틀린 거잖아요. 음식 먹는 걸 즐겨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운동 즐겨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가 운동기구 막 되게 비싼 거 사는 사람은 솔직히 지금 이해 안 된다. 헬스장 가는데 막 몇백만원짜리 사는 데 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호죠, 기호. 사람마다 틀린 겁니다. 근데 뭐, 방금 전에 뭐, 저거 먹느니 치킨 먹는 게 낫다고 하신 분은 딱 이제 급식이죠, 딱 이제. 네, 급식을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급식분들을. 너무 어리다가 어린 입맛이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치킨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제일 맛있는 음식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런 거 먹어보면서 여러분들, 이걸로 이제 맛을 보고,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경험 아니겠습니까? 맛만 보는 걸로. 맛만 봐도 경험 아니겠습니까? 난 참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진짜. 저 웬만한 우리나라의 모든, 그러니까 경계, 그러니까 38선 쪽에 있는 그쪽 군이랑 그쪽에만 안 가봤지,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군, 시, 광역시 웬만한 다 가봤거든요? 아. 다 가보고 있는데 지금 안 가본 데가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해남 안 가봤고요. 아, 저 다 가봤어요. 저 보온증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저
어, 진짜 여러분들, 저 6시내 고향 맛집 리포터급이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저 예전에 여러분들 박국성이랑 돌아다닐 때, 진짜, 무조건 거기 어느 군이나 어느 시를 지나치면 거기에 최고의 맛집을 가곤 했었어요. 울릉도도 안 가봤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 영암은요? 어, 거기도 안 가봤다. 어, 의정부도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어, 동구천은요? 아, 거기도 안 가봤네.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 가본 동네는 맞네요. 가본 동네가 거의 다 가봤다 생각했는데, 에, 생각보다 안 가는 동네가 조금, 맞네요. 신안은 가봤죠. 신의주, 뭐, 평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좀 문제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지금 음식이 좀 스피드하게 안 나오네. 오늘 스케줄도 바꿨는데 지금 벌써 7시 20분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가게 이름 여기요? 아, 말은 되나 이런 거? 청, 예, 청. 전화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진짜.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오염의 형 사랑해요. 그런 것 좀 하지 마. 진부하고 이제 감흥도 없어. 이런 거 하지 마. 맨날 하면 할 거면 사랑한데. 어? 응? 하지 마. 이런 거 좀. 아니, 저런 말 들으면 열받아, 이제. 막. 저런 말 들으면 열받아, 이제.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다른 말 할래요. 어. 고겸이 형 뻑키나 먹어요. 그게 더 신선하겠다. 어. 사랑한다 좀 하지 마. 아, 가족으로. 맞다. 가족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으로 욕했네요. 가족으로 제가 욕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가족.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으로 욕했네요. 뜨거운 음식. 아, 뜨거운 음식이요? 몇 개는 남았죠, 없니, 혹시? 네, 이거 튀긴 다음에 수입원. 대체리 국물하고 죽하고 나와요. 아, 그게 끝인가요? 이게 튀김 소스. 튀김이랑? 된다시. 이제 튀김은 이제 그 다음 게 끝낸 건가요? 이제 그 죽이랑 그거랑?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빨리 좀 준비해주세요. 바로 준비해주세요. 네. 이거 치울까요? 바로 네. 남아요. 근데 튀김은 뭔 튀김이에요, 언니? 네, 치워주세요. 이거 좀 빼드릴게요. 새우 말고 나머지는 다 호박하고 고기 있어요. 아. 튀김. 치울까, 이거? 어. 된장을 갖다 주셨네 따로. 된다시라고 튀김찌개 먹는 집. 아, 예. 된 뭐든. 된다시. 된다시. 아, 들어왔어. 이쪽이 앞쪽. 예, 그래. 이따 닦이마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네. 이쪽? 네, 이쪽이 앞에. 이렇게 먹는 거야? 네. 방법이냐 원래 이거? 먹는 방법? 아니, 이게 초록색 앞에 있는. 아, 원래 그 있어? 그거 강조하시는데. 맞아. 아, 초록색이 내 쪽으로 와야 된다. 아. 이게 수이몽이라고 지린 수이 수이몽 네. 네. 수이몽 와, 내가 아는 몽이 많네. MC몽, 사과몽, 수이몽. 와어 이건 뭔 젓갈이에요, 언니? 이거 창란젓이에요. 창란젓 반찬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건가요? 네, 세 분이서 같이. 일단 튀김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로 수정과 있습니까, 언니? 과일 나올 거예요. 과일 있습니까? 수정과나요. 숭늉이 깔끔하긴 한데. 오미자차 나와요? 아, 좋습니다. 오미자차. 자, 먹으세요, 언니. 자, 야. 여보. 아주 아까 주셨는데. 또 먹어, 또 먹어. 자. 근데 깻잎 튀김은 참 먹을만 하죠? 먹어놨습니다. 기름을
식용유를 좀 맑은 걸 썼네요. 어우. 여러분들 치킨집 그 제 친구가 예전에 거의 8년 전에 안 봐봤는데 기름을 막 매달 쓴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거 그래서 기름 가는 날 안 해줬거든요. 그때 시켜 먹었거든요. 오늘 기름이 참 깔끔하네요. 자 일단 호박 같은데 아 고구마네요. 고구마 아 이거 뭔 색깔이냐? 야 좀 이상하다 이거 비주얼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면서 색깔도 약간 야 너 이거 씹어봐 뭔가 안 해. 강한데 보여줘봐. 뭐냐 이거? 생선 맞는데요? 생선? 네. 생선 살리지 이거 복튀. 네. 복튀김. 복튀김. 어우 나 저 무물 같은 건 잠시 일단 시켜 먹어보겠습니다. 복튀김. 원래 튀김은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렸을 때도 항상 분식집을 가면은 유통기한이 있었어. 꼭 먼저 선빵치면 안 될 음식이 오징어 튀김이야. 세 개, 한 두 개 먹으면 배부르고 너무 느끼해. 진짜 오뎅국물 빼고 먹을 수가 없어요. 선빵으로 치면 절대 안 되는 게 튀김입니다. 이거 무조건 포만감을 유발을 해요. 배부르지도 않은데. 상당히 느끼해서 자 여기 먹겠습니다. 뭐 튀김은 그냥 뭐 일반 뭐 방금 튀겨서 그런지 신선하긴 하네요. 그래도 막 튀겼던 거 주진 않네요. 여기는 한참 만 시간 전에 튀겨놨다가 또 튀기고 그런 건 아니네. 그럴 때 팬가루 좀 다들 부탁드리고 젓가락 없어 고개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을 한번 먹어볼 텐데요. 지금 죽 안에 보니까 전복이 진짜 개똥만큼 진짜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거의 돋보기로 거의 전복죽이 아니 전복이랑 내가 보기엔 보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전복의 살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로 진짜 조금 들어가 있고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전복이 맞는데요. 전복을 알아보시려면 광합 현미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이거 불편, 이거 나만 불편해? 항상 김치찌개 가면 왜 김치 대가리 쪽을 주는 거야? 나 진짜 이거는 진짜 나 이게 얘 맛이 좀 없어요. 이파리 쪽에 약간 양념이 붙어지면서 이런 좀 하얀 음식이랑 먹으면 궁합이 이파리가 잘 맞아. 근데 이파리 대가리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갈리죠. 아 어렸을 때 물 말아가지고 맨날 김치 먹었던 기억 나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몽이라고 했지? 쉐이몽? 쉐이몽? 응몽. 응? 아무튼 뭔 몽이라고 했어요. 뭐 기억나냐 이거 뭔 몽인지? 하여튼 3대 몽, 사과봉, MC몽, 그리고 쉐이몽인가요? 마늘몽 구몽? 수이몽이라고 했잖아, 수이몽. 어우, 국물은 시원하네요. 살도 한번 먹을게. 북어탕인데요. 지리탕 같은 거예요. 하얀색 지리탕. 보고 맛은 이미 아마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끓인 거기 때문에. 시원하긴 한데 가끔 먹으면 맛있을 만한. 근데 뭐 데일리로 여러분들 집에서 먹을 만한 그런 국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집도 물론 없겠지만은 가끔 먹기엔 좀 괜찮네요. 여기 가게에서 나 고소할 가게를 펴서? 저도요? 내 돈 주고 내가 사먹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먹고 내가 평가하는 건데 제가 무슨 뭐 구슬 왜 나갑니까? 와 콩나물 야 콩나물 먹어봐. 나 살면서 이렇게 싱싱한 콩나물 처음이야. 오늘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콩나물입니다. 그럼 죄송하긴 한데 콩나물에 무슨 영양제를 주었냐? 이게 뭐냐 이거? 숙주 아니에요. 콩나물 대가리 거스른 거예요. 콩나물이다. 확실히 콩나물은 숙주 아닙니다.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맞지? 콩나물 맞는 것 같아. 콩나물. 숙주는 이거보다 좀 더 힘이 없죠. 변환이고 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아, 회가. 찍어서 가끔 한번 먹기에는 이 국도 참 시원하게 괜찮네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어 홍춘이 형님? 홍춘이 형 어서 오세요. 아 이분 잘 오지게 막아야지. 시작하십니까 형님. 어서 오세요 형님. 아 예. 나 죽만 가끔 가도 999 진짜? 홍준이요? 어. 와 형님 존다 오면 준빈이 형님 아 10초는 더 달겠습니다. 7, 8, 9, 8, 7 오! 천삼, 네. 천삼개 홍준이 형 천삼개 아 형님 아 두분 준비할까? 아니, 아, 저랑 한번 드릴래요, 저.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좁아가지고, 아. 아니, 감사해요. 아, 아직.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흥친이 형님이 요즘, 근데 진짜 거짓말이지. 내가 진짜, 내가 별풍 랭킹 한 달에 100등 정도 했는데, 흥친이 형 돌아오시고 나서 90위까지 올랐어, 90위. 사스가 흥친이 형. 응. 아, 진짜. 아, 진짜 내가 별풍 랭킹 한 달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별풍 랭킹 103위, 100등 정도 됐었는데, 흥친이 형의 그, 돌아오시고 나서 90위권까지 올랐어요. 중상은 잘했어요.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형님은 저절도 할 수 있죠. 일단 디저트 끝나 마무리 진짜 디저트. 창란젓가도 나 오늘 처음 먹어봐요. 방송 때문에 먹었는데 평소 안 먹었는데 형님 괜찮긴 하네 식감이. 창란전이 뭐에 R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디저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디저트 어. 아, 바로 준비되셨네. 얘들아 형이 지금 만원짜리가 없고 만원짜리 있는 거 있어 혹시? 만원짜리요? 어 만원짜리 저 있어요. 아 내가 많이 어머니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예 큰 것도 가져왔는데 예 예 어? 만원짜리 없나? 어? 그럼 5만원짜리 있어? 아니요 우리 도대체 왜 돈이 없지? 저 있어? 있어? 아 있어 저 제가 좀 더 좀 더 긁어드리면 안 돼요 카드로? 감사합니다. 되죠? 아, 네 중딩 너 있어? 어 좀 중딩 형 만원 빌려줘봐. 어 대자씨 해줄게. 아 예 괜찮아요. 중기간 듣고 내줘. 나 주기 형이. 어. 아, 어머니 죄송한데 많이는 아니고.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예, 예. 예. 이거 또 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딩도. 가 중딩도 한 사람. 가족도 한 사람 하자. 가봐. 오미자차네요. 이거 마시면서 아 포도는 그래도 와 거봉
솔직히 말해서 포도는 거봉보다요 일반 잘 나온 포도가 맛있어요. 거봉은 그리고 먹다 보면은 이 여기에서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터져. 어디서 터질지 몰라. 어디서 포도가 나올지 몰라. 거봉이라고 좋은 게 아니야. 아, 차는 좀 몸이 좋아하네요. 나 멜론도 진짜 안 먹는데. 내가 멜론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요. 처음에 멜론을 난 못 먹어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멜론 안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나 그냥 멜론 한 줄 알고 먹었는데, 멜론 안에서 씨가 나오더라. 이게 원래? 어? 잘못 들어간 거야. 멜론 안에요? 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없는데? 멜론 안에서 씨가 나왔어. 멜론 씨 같은 게, 그때 이후로 뭐야, 씨.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먹거든요? 한 한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완전 어렸을 때. 주작 아니에요, 진짜. 주작 아니에요.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씨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주작이 아니라, 진짜로. 어. 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나 멜론 안 먹었었어. 오늘 처음 먹습니다. 그럼 그냥 25년 만에. 한 26년, 24년 만에. 요즘 나이 먹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멜론도 나 절대 안 먹었었는데, 멜론도 먹을만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 전에 느낀 게 청국장의 맛. 뭔지 알아, 청국장? 뭐 먹어? 맛있어, 인마. 먹어봐. 아, 청국장 맛있네요. 청국장 맛있어요. 자, 뭐 디저트도 먹고. 진짜 보실래가 이제 별점 만점은 5개 만점이고요, 여러분들. 최악이 1점입니다. 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야, 문 닫아. 이거 주인장분들 들으면 나 때려올지도 몰라. 고소할지도 몰라. 문, 야, 안 들리기 잘 방어했냐? 네. 어. 문 꼭 닫아라. 어, 오늘 좀. 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나왔다는 음식부터는 약간 디저트랑, 약간 마, 해삼, 버무림 있죠?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 들어가는 약간 좀, 들어가는 음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강하게 맛을 넣는다면은, 조금 너무 셌어요. 약간 부드러운 음식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막 공격적이었어요. 진짜. 저 어떻게 보면 약간 천천히 들어갔어야 되는데 와 처음부터 창으로 막 입을 쑤시는 느낌.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랬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런 보고회잖아요. 보고회. 보고회. 회는 내가 진짜 거짓말 치고 계속 먹었는데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입에서 사라졌어요. 제 입에서 사라지면서 식감은 광어회보다 훨씬 좋았고요. 광어회 같은 경우도 약간 호불호 갈린단 말이에요. 약간 씹고 나서 한 절반 정도 들어가는데 절반 정도 딱 씹었을 때 그 절반에서 딱 막히는 느낌, 어금니가 한 번 막혀서 두 번 씹어야 되는 느낌. 근데 이걸 한 번 씹고 입에 한 번 싹 돌리거나 하면은 입에 넘어가거든요. 모든 냄새라고요? 약간 진짜 압도적인 회였어요. 회, 내가 먹어본 회 중에서는 참치회는 뭐 식감으로 먹는다 그러면 맛이 나요. 소고기 맛 같은 게 좀 나니까 맛을 먹는다지만 식감 중에서 지금 보고회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는 제일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껍데기도 엄청 중독성이 강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금 날라가야 돼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즘 후식까지 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메인 메뉴는 맛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3명, 3인분 약간 어떻게 보면 1인분에 13만원짜리 이상 3인분에 40만원짜리 상인데 아니 36만원이었나요? 상인데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창렬이다 진짜 개창렬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한 끼를 진짜 맛있게 느끼고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 번쯤 와볼 만한 그런 맛이긴 하네요. 진짜 보고에는 추천해드리고 싶고 별로 따지고 싶으시 별로 따지자면은 5점 만점에 3.8점 정도 4점 못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3.8점 정도 이 매장에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보든렌즈 급이 저런 보든렌즈.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이제 광속으로 집에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광속으로